게릴라 가드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심 곳곳에 버려진 자투리 땅이나 공터를 시민 스스로 정원으로 꾸미는 걸 말하는데요. 청주에도 지난 5년간 7천 명의 시민들이 이 게릴라 가드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쓸모없던 작은 공터를 정원으로 꾸미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내덕동의 한 골목길입니다. 건물을 짓고 남은 자투리 땅에 꽃과 나무가 들어서 있습니다. 주민들이 올해 초 정원으로 가꾼 겁니다. 도심 속 빈터를 주민 스스로 정원으로 가꾸는 이른바 게릴라 가드닝입니다. 그냥 놔두면 거기에 뭐 쓰레기도 쌓이고 뭐 다른 거 적치물도 갖다 놓겠지만 저런 꽃 같은 거 이렇게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지요. 과거 이 골목 내 대부분의 자투리 땅들은 특별한 활용처를 찾지 못한 채 폐기물과 차량들이 점령해 왔습니다. 하지만 꽃과 나무들이 들어서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인근의 자투리 땅들도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게릴라 가드닝이 호응을 얻자 주민들 스스로 나서 정원으로 가꾸기 시작한 겁니다. 골목길 구석구석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포토존이 돼버렸어요. 동네 포토존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우리 동네 다른 가구들도 굉장히 확산되는 추세예요. 올해 청주 시민이 조성한 이 같은 작은 정원은 모두 82곳. 참여한 시민이 1,800명, 지난 5년간 7,000명이나 됩니다. 청주시는 게릴라 가드닝이 도시 녹화는 물론 주거 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놔두면 계속 쓰레기 버려지는 공간이 돼요. 그걸 치우고 꽃을 심어서 좀 환경적으로, 주변 환경적으로 개선을 하고. 버려지고 외면받던 땅에 들어선 작은 정원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